김태호 사망, 군산 화재 더 안타까운 이유. 두 딸 남겨놓고. 군산 화재, 정확히 말하면 군산 방화 사건으로 개그맨 김태호 씨가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개그맨 김태호는 군산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의 사연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소식이 슬픔을 더하고 있다. 19일 코미디언 협회는 고 김태호는 지난 17일 전북 군산 장미동 한 주점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김태호는 행사 참석을 위해 군산에 내려갔으며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화재 당시 이모 씨가 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고 이 사고로 인해 3명 사망,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 김태호는 3명의 사망자 중 한 명이라고 한다. 개그맨 김태호는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큰 딸이 중학생이 돼 아이들을 남겨놓고 가게 돼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이다. 고 김태호는 지난 1991년 KBS 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코미디 세상만사, 여섯신의 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4년에 제23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MC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여 년간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사무국장으로 역임해왔다. 고인의 빈소는 성남중앙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6월 21일이며 장지는 미정이라고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술값 10만원, 정말 통탄할 일이다. 심진화, 고 김태호 비보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 개그 우먼 심진화가 선배 김태호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심진화는 19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오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 라이브 방송을 잠시 미룬다. 다시 공지하겠다라는 자필 글을 올렸다. 심진화는 이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고 김태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방송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